쏜 선풍기.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좀, 너무 이거 없으면,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지? 할 정도. 너무 막 신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네, 대박.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세롬입니다. 한국에 대해 많이 아시는 편인가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긴 한데, 모르는 것들이 매일매일 배우고 있죠.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대해 좀 아셨어요? 네. 뭐,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아는 것들이 다뭐 드라마로 배웠는데, 나중에 한국 친구들이, 뭐, 유학생들, 한국 친구들 사귀고, 친구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한국에 대한 애정도는 높으신가요? 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한국인은 모르고 미국인들만 아는 한국에 대한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들은 모르는 인기 있는 한국 제품들. 송도각기. 한국 송도각기는 작고 품질이 좋고 미국인들이 그거로 기념품 사는 게 되게 유행했다고 들었어요. 손톱깎이는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뭔가 기능이 많은 편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각기도 있는데 그 파일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이 들어있는 거. 선생님 쓰는 한국에서 꼭 사가는 기념품 어떤 거 있어요? 저는 양말. 왜요? 한국 양말 그렇게 좋아요. 막 다양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되게 막 예쁘고 특이한 그런 디자인들이 많더라고요. 웃기지만 호미도 있어요. 왜 유명해요? 사실은 되게 웃기지만 그 호미는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팔고 있어요. 한국 호미는. 호미를 팔고 있는데 가드닝 하는 사람들 꼭 사야 된다 탑10 하는 거 들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드닝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족스럽다고 좋다고 해요. 미국 유튜버들이 이렇게 한국 호미 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방법 뭐 보여주고 그거 올려요. 선생님 씨가 한국에서 처음 보고 신기했던 물건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네, 있어요. 쏜 선풍기.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 여름이 되면, 만약에 여름 때 이거 쏜 선풍기 집에 두고 나오면, 진짜, 새거 그렇게 가서 사야 된다. 막 5천 원 주고 새거 사야 된다. 너무 이거 없으면,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지? 할 정도. 너무 막 신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네, 대박. 미국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네, 소개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미국에 가면 정말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요. 손성비 최고예요. 두 번째는 한국 여권 파워. 한국 여권이 전 세계 3위라고 들었어요. 되게 많은 나라에 가는데 또 무비자로 갈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비자 받는 것이 좀 어려운 편인가요? 미국에서 비자 받는 것은 뭐각 나라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한국 경우에는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들이 있는데 미국인으로서. 근데 좀 받기 어려운 비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 여권도 괜찮은데 한국만큼 파워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인가요? 네, 한국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미국에서 막 다들 막 드라마 보면서 아니면 방탄소년단 팬 되면서 꼭 한국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뭐 특별히 아시아에서 막 아니면 중동에서도 한국 여행 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인들이 한국에 좀 쉽게 올수 있는 거예요. 막 무비자로 막 와서 관광비자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뭐 관광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
뭐 패키지 여행 아니면 특별한 뭐 관광 회사 연락해서 이렇게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도. 공항에서 본 한국인 특징 있어요? 네, 역시 한국 문화 빨리빨리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가면 한국인들 거기서도 빨리빨리 막 다 잘 처리하니까 뒤에 줄 서 있으면 그럼 더 빨리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국인 유전자 특징입니다. 한국인 유전자 특징은 피부는 되게 진짜 좋은 편이고 머리 아무 염색 많이 해도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물론 상한 사람 머리 상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의 좀 진짜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모발 되게 좋은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땀 나도 냄새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좀 담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어떻게 땀 나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좋겠어요. 네. 공공 장소에서도 헬스장에 가도 그렇게 땀 냄새 안 나더라고요. 네. 한국에 나이 구별 좀 잘 하시는 편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이 보통 진짜 동안이고 나이보다 되게 어려 보여요. 저는 구별할 수 없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고 막 한국 사람들도 약간 제 생각에는 귀여워요. 막 모습 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되게 귀여운 모습이 있어요. 막 그래서 귀여운 모습도 있고 피부도 좋고 동안 얼굴이 있으면 정말 몰라요. 나이가 뭔지. 네 번째는 한국에 오고 싶은 외국인이 많다. 왜 오고 싶으셨어요? 저는요 사실은 되게 긴 이야기인데 짧게 말하자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한국 친구에게서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더 배웠어요.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기서 생활하면서 제가 나름 좀 북한 세타민들이 덮고 싶은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별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일단 한국에 와서 북한 세타민들 학교 다니면서 영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별로 해줄 수 있는 거 없지만 영어 원어민으로서 네 봉사 활동하면서 그 세타민들이 많이 더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왔어요. 다른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면서 그런 봉사 활동을 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주변 친구 중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한국에 오고 싶은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와서 직접 콘서트 가거나 아니면 직접 음식 먹거나 좀 직접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이 살기 좋은 국가라는 인식이 맞나요, 외국에서? 네, 저는 살기 좋은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편하고 테크놀로지도 많고 또 인터넷 진짜 빠르고 모든 게 빠르고 특별히 대중교통 또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음식이나 살기가 특별히 서울에서 살기가 좀 비싸지만 네 괜찮은 데도 있고 그리고 음식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요즘 한국 기업도 약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한국 기업들이 되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특별히 미국의 제 고향에서는 거기서 더 많은 한국 회사들이 거기 가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우나 삼성, 현대 그런 키아 그런 데 대기업들이 되게 저희 고향은 되게 약간 시골까지 아니지만 조금 또 작은 도시인데 이렇게 큰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도 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방탄소년단 그런 문화적인 것도 드라마들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헐리우드랜드 그런 강판 있잖아요. 그거 원래 부동산 광고였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되게 유명한데 그냥 어떤 부동산이 그냥 사람들이 여기로 오게 하자 하면서 그냥 강판으로 설치했는데 완전 관광객들이 꼭 가고 싶은 그런 점이 됐어요. 오늘은 한국인은 부르는 사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Thank you.